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은요, 2호선과 분당선이 함께 지나는 설릉역을 도보로 2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역세권이자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매물지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우리 엠버스나 그런 부분들 통해서 수도권 일대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이 또 지나가고 또 많은 일자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남하면 정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살아야 될 곳 바로 이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역삼동은 말씀하신 대로 직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강남하면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명품 학군 때문입니다. 명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설릉역과 대치역을 중심으로 학원가도 가깝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실거주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남 개발하면 이제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이 되고요.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함께 강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현대차 105층 신사옥 건립까지 앞으로 달라질 강남구의 모습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이제 지상은 물론 지하까지 개발 호재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 30배 면적의 지하 공간이 살리는데요. 바로 어벤져스 기지가 아니라 GTS와 KTX를 통합하는 어벤져스급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국내 최대의 교통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도파도 끝이 없는 개발 호재와 함께 다양한 교통편까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매물을 지금 바로 정설프로님과 함께 만나보시죠.